안동대학교 도서관이 대구 경북 국립대학 최초로 RFID 시스템을 도입해 2학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. RFID 시스템은 각 도서에 도서 정보가 입력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로 이를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. RFID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용자는 대출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자가 대출 반납기를 통해서 직접 여러 권의 서류를 한 번에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이용자의 대출 처리가 간편해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.